나도 모르겠어. 내가 이게 돼요. 수현님 아니세요? 어, 혹시! 주변 친구들은 너 만만치 않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웹드라마로 활동 중인 박서영입니다. 저는 2001년 3월 31일에 태어났습니다. 뱀띠입니다. 양자리입니다. B형입니다. 165? 이렇다 할 별명이 딱히 없는데 고등학생이랑 중학생 때는 개구리로 많이 불렸던 것 같아요. 발 사이즈는 235.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강아지랑 놀기, 애니메이션 보기, 드럼을 조금 칠 줄 알고요. 수영, 농구, 축구 조금씩 하고 달리기 잘합니다. 소고기 좋아합니다. 오이랑 토마토 스파게티를 못 먹어요. 저는 여름 좋아해요. 그 청량청량한 분위기가 좋아서 여름 좋아합니다. 노란색이랑 초록색. 저는 어렸을 때부터 쭉 배우가 꿈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촬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롤모델은 저는 박보영 배우님이랑 이정은 배우님 좋아합니다. 이상형은 예의가 바른 사람을 좋아합니다. MBTI는 ENFJ가 나오더라고요. 오늘의 TMI? 오늘 아침에 알바 교육을 듣고 왔습니다. 지우고 싶은 흑역사는 너무 많은데 제가 옛날에 모델 대회 같은 데를 나갔었나? 그랬을 때 받고 싶은 상품이 있었는데 그게 부모님들이 좀 나서서 해야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조용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막 울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가셔가지고 받아오셨는데 그걸 엄마가 무대에서 그냥 마이크를 자꾸 말을 해버리셔가지고 너무 지우고 싶은 흑역사로 남아있습니다. 강인함? 털털함? 성격에서도 그렇고 되게 씩씩하고 강한 것 같다, 보기와 다르게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저는 꼬리빗을 항상 들고 다녀요. 앞머리가 약간 생명이라서 물론 나중에 이제 작품 활동을 하다 보면 깔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런 작품이 없어서 해본 아르바이트는 웨딩홀 알바랑 뭐 포장 알바랑 전단지 부착 알바, 뭐 전단지 배포 알바, 식당 알바, 카페 알바, 교복점 알바. 요즘 제가 덕질을 좀 쉬고 있는데 가끔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 이름을 포털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저는 여기 나무위키에 있을 거거든요. 나무위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맞아요. 별명이 두철이도 있었어요. 이게 제가 친구들이 깨무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깨무고 다니니까 뭐 동네 개다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거기서 이제 이름을 붙여서 나는 별명이 있었는데 원숭이는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냥 까부는 거 좋아해서 원숭이라고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별명이 원숭이는 저 이제 올해 22살이고요. 20살 아닙니다. 만 20세는 맞아요. 네. 점사 빼먹으면 약간 서럽거든요. 점사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165라는 게 좀 인증이 되니까 점사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달빛여고 MIC단 치즈필름으로 웹드라마 데뷔라고 하긴 그런데 이제 좀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된 시작이었어서 치즈필름 남녀 출연자 중 가장 많이 출연을 했나?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계셔서 옛날에는 감사하게도 그렇게 많이 불러주셨고 이게 원래 채널이 따로 있었어요. 달빛여고 MIC 정말 유튜버 컨셉으로 시작을 한 거라 약간 현실 세계와 이 가상 유튜브 세계와 연결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유튜브 채널이었는데 공약이 달성되지 못해서 결국 채널은 폭파가 되고 지금은 치즈필름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제가 되게 애정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이 학생연애 시리즈인데 제가 시리즈물을 많이 안 하는데 여기는 정말 제 성격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나와서 친구들이 공감을 많이 했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쭉 출연 작품들이 나오는데 이때 열심히 살았죠. 네, 이거는 29초 영화제 참여한 거랑 단편 영화를 제가 친구들이랑 한번 찍었었는데 감사하게도 어떻게 또 상을 받아가지고 네, 저는 연출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연출 공부를 실제로도 했었고 연출 시점으로 보는 배우를 공부하면 내가 배우를 하면서도 너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크로바틱을 즐기며 농구를 좋아한다. 이게 제가 아크로바틱을 옛날부터 너무 하고 싶어 했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개인 사정이 있어서 쉬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농구도 제가 친구들이랑 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 친구가 이제 농구부 주장이었는데 방과 후에 남아서 4-5시간 같이 농구 배우면서 농구하고 시험 기간에도 공부 안 하고 농구하다가 뭐 덕분에 키가 165까지 된 게 아닌가. 2020년 2월 22일에 제가 팬미팅을 했어요. 진짜 태어나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어요. 저 특기 있어요. 팔 360도 돌리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게 돼요. 이게 됩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네. 저는 장기적으로 지금 제일 오래 하고 있는 거는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고요. 오늘 교육을 듣고 온 택배 알바? 이런 걸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길 가다가 팬을 만나면 캉캉을 칠 수 있다고 한다. 그럼요. 캉캉이고 다 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는 척만 해주세요. 선생님 아니세요? 혹시! 아, 어떡해!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제가 나온 웹드라마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작품은 옴니버스 시리즈로 관종 친구 특징이라는 작품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제 관종 친구로 나왔고요. 애정이 필요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다른 친구 두 명과 지내면서 생기는 트러블이나 아니면 저의 특징 같은 거 그런 걸 설명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영상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 친구들은 너 만만치 않다고. 제가 항상 이를 벌리고 막 무대를 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너는 범상치 않다 라는 얘기는 좀 돼요. 근데 막 이런 관종은 아닌 것 같고 무대를 좋아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신 소문을 내서 이간질하는 친구를 참교육하는 영상인데 친구 4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3명과 너무 친해지고 싶고 잘 되고 싶은 나머지 이제 그 3명한테 거짓말로 이간질을 하면서 그 3명의 사이를 방해하고 결국에는 그 친구가 나중에 정의구현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서 털털하고 의리 있는 그런 역할로 나와요. 기억에 남는 대사? 욕하면 안 되지 않나요? 미친년아 나도 모르겠어 이 대사를. 원래 이 대사가 아니었어요. 뭐 나도 모르겠거든 약간 이런 다른 대사였는데 찐 친구라면 그렇게 치지 않았을까 싶어서 서로 대화 안 통하는 거 까 웃긴. 저도 이 부분 가장 좋아요. 서로 대꾸 막 이 부분을 연기할 때 되게 기대했었어요. 촬영할 때 아 얼른 이거 찍고 싶다 어떻게 살리지 어떻게 살려야 더 재밌을까 고민하다가 아까 나온 그런 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비꼬는 거 레알 웃기고 연기 잘한다. 마지막에 대사 너무 잘 쓰셨죠. 저도 보면서 너무 무서운데? 저 자리에 있으면 당장 달려 나가고 싶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 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자라다 보니까 TV를 많이 봤어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드라마 보시는 거를. 우리 할머니가 저렇게 많이 웃는 건 드라마를 보면서랑 나를 보면서밖에 없구나 라는 걸 그때 느끼게 돼서 그러면 내가 저기 안에 들어가서 연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약간 이 생각에서 처음 배우를 꿈꾸게 된 것 같고 뭐 보조출연이나 단역 같은 거는 에이전시 통해서 했었고 단편 영화 겸 웹드라마를 이제 아는 오빠를 통해서 촬영을 했었어요. 그 제목이 이제 언필링이라고 거기서는 이제 여주인공 역할로 되게 전학 온 친구가 감정이 없는 남자 주인공한테 다가가면서 감정을 전달해주고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처음으로 연기를 했었고요. 저는 18살 때 이제 단편 영화로 오디션을 봤었어요. 단편 영화랑 웹드라마를 동시에 구하셨는데 같은 감독님께서 그때 이제 감독님이 저한테 첫 미팅을 하자마자 혹시 웹드라마를 해볼 생각은 없냐 그래서 저는 시켜주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 하자!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촬영이 들어갔던 게 MI 시단, 달빛여고 MI 시단이라는 치즈필름 작품이었고 그렇게 웹드라마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요즘에는 이제 팡팡 스튜디오 웹드라마에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기도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캐릭터가 많았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되게 믿고 저한테 맡겨주시더라고요. 그 저는 색깔이 뚜렷하지 않은 게 오히려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해도 저한테 캐릭터들이 입혀지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작품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지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글 쓰는 걸 좋아하고 글을 읽는 걸 좋아했었는데 아까 이제 단편 영화를 만들었을 때 시나리오 작가이자 배우로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친구들이랑 같이 쓰면서 시나리오 작가로 참여를 했었는데 이런 관점으로 내가 이런 캐릭터를 이렇게 바라보면 연기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전체적인 저는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보단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런 사람을 연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서 연출에 관심이 더 많이 갔었고 그거 말고도 이제 29초 영화제나 그런 거를 통해서 감독으로도 참여를 했었는데 연출의 매력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뭔가 연출은 연기하는 배우를 알아야 되고 배우는 연출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소리가 있는데 괜히 있는 말이 아니구나. 후회하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후회하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분명 만족스러운 날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래의 나한테 부끄럽지 않은 제가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배우로서 뭐 나 박소영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목표이자 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우 박소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주세요.